오늘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 대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춥습니다. 바로 어제 창원이 영하 8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오늘 바람도 약해지고 기온도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이 3도, 진주 4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창원, 양산, 김해 지역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과 내일은 어제만큼 춥진 않겠지만 주말에 또 한 번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이렇게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김해가 영하 4도, 밀양은 영하 7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역시나 춥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최저 기온이 사천이 영하 4도, 합천은 영하 7도로 영하권 추위는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이 2도, 합천은 4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여전히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주말에 경남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밤에는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